평지에서 해도 힘든 일이다. 그런데 좁은 공간, 울퉁불퉁한 바닥, 습기 가득한 공기, 모든 여건이 최악인 이곳에서 광부들은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지만 노동의 강도만큼은 결코 적응할 수 없다는 듯 광부들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무사도 ano masakit po kasi makipot. Kaya mahirap. Masakit kasi mabigat. Tapos pag napapatama sa ganito, masakit dito. 갱도 내부에서의 운반 작업이 끝났다. 자루를 입구까지 옮기는데 약 1시간 가량 걸렸다.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 자루를 줄로 묶는다. 유일하게 기계의 도움을 받는 일. 수직의 갱도 위로 자루를 옮기는 작업이다. 혹시 돌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밑에 있는 광부들이 사고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때 자루가 움직임을 멈췄다. 다시 점검해서 위로 올린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다. 수직의 갱도를 지지하고 있는 나무 받침대에 걸려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하나 올려야 하기 때문에 30, 40자루를 모두 올리려면 1시간 이상 이 작업에만 신경 써야 한다. 금광석을 담은 자루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상에 있는 광부들은 자신들이 내려갈 교대 시간을 기다리면서 굴 밖으로 자루 옮기는 일을 돕는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금광석들은 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광부들의 손길을 거치게 된다. 그래야만 talaga maliliit lang ito para mas mabilis ang madurog sa gulmilan. 단단한 돌을 부수기 위해 망치로 내려치는데 돌을 잡고 있는 손이 위험해 보인다. 망치질이 조금이라도 비껴가면 그대로 손을 내리칠 기세다. 이또 나브라소 고 isa ito sa mga pagkaaksidente ko sa balon. Saka ito. Yan. Aksidente ko yan. 고달한 삶을 이어가려고 어두운 갱에서 묵묵히 일해온 이들. 저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광부들은 자신들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magkatanggal nito, so pwede na ako magtrabaho nito. Sana ito yung pinag-asaya kong trabaho kaysa naman dun sa iba sa magtrabaho pa ng construction o kung ano, mas lahat mabibigat yun ay kaya dinatsatsaga-tsaga na lang din akong tumulong sa ganito. 작업이 끝난 광부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시간. 내려갈 때 밟았던 지지대를 하나하나 다시 밟는다. 마지막 갱도 입구에 이르러서야 밧줄에 몸을 의지할 수 있다. 12시간 만에 굴 밖으로 발을 딛는다. 광부의 몸은 굴 안에서의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다. 얼마나 고단했을까? 바굿 나고 마사킷 이바디. 온몸으로 치열한 인생을 사는 이들. 고달픈 일정이 무사히 지났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이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마사야. 내일 sa mga kasamahan. Enjoy. Magkameron nga ng sariling simpleng buhay, sariling sasakyan at iba pa, lahat ng pangangailangan namin ay nakukuha namin. 늦은 밤이 돼서야 잠을 청하는 광부들. 무거운 하루를 내려놓고 단잠에 빠져든 이들의 내일도 순탄하기를 바란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광부들은 어김없이 갱도 안으로 들어간다. 개미굴처럼 좁고 어두운 굴 속으로 향하는 일은 이들에게는 일상이다. 그런데 이때 오이 브라나우 tumas na kayo at signal na. 이미 갱도에 들어선 광부들이 다시 뒤를 돌아 나와야 한다. 마누마누 나 이또 마누마누 빨리 빨리 연 wala nang kuryente, walang hangin, magkakapuisun dahil grabeng init. Kailangan nilang tumaas dahil pag hindi sila nagtaas, patay sila. 산소를 공급해주지 못하면 광부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어둠 속에 갇힌 광부들을 구출해야 한다. 금을 찾기 위한 끝없는 여정. 진흙투성이 갯벌에서 황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한참도 볼 수 없는 물 속에서 장장 한 시간 동안의 잠수를 불사하는 이들. 한편 비좁은 갱도 안에서 광부들의 투어는 계속되는데.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금광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